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 선배 교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도 교수님도 마침 제 강의를 또 들으러 와주셨네요.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점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3가지를 가져와서 보여드린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모양이 이게 3대입니다. 요 쿠팡에다가 주문하면 뭐 대까지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정서를 하시려면 50개가 필요한데 그 50개를 주문하시면 바로 옵니다. 근데 50개를 하는 법을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우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8개만 있으면 됩니다. 8개를 챙겨왔습니다. 이 8개의 산대에다가 1, 2, 3, 4, 5, 6, 7, 8을 색 밑에다 목으로 하든지 그립니다. 여기서 요 밑에 1, 2, 3, 4, 5, 6, 7, 8을 걷습니다. 보세요. 1, 뭐, 하나, 이렇게 보면 1이죠. 뭐, 요건 2. 이렇게 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를 뽑으신다면은 여기가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차례로 밑에서부터 뽑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뽑아볼까요? 자, 뽑습니다. 마침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오면 이 3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 제가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의 순서를 얘기했죠. 건, 꾀가 1번입니다. 태, 꾀가 2번. 이거는 나중에 설계표를 보면 복의 8괘 차서라고 합니다. 복의가 정한 8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괴의 순서입니다. 1이면은 건이고, 2면은 태고, 3이면 리, 진, 손, 감, 간, 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8괘를 6번을 뽑으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뽑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를 빼놨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을 뽑았었죠? 예. 뽑았으니까 계속하는 걸로 3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3을 뽑았습니다. 3. 또 두 번째를 뽑습니다. 두 번째 뽑습니다. 7을 뽑았습니다. 7. 그 다음에 7. 또 세 번째를 뽑습니다. 4를 뽑았습니다. 밑에 4가 있습니다. 4. 적당히 네 번째를 뽑았습니다. 2입니다. 2. 아이고, 제가 공간 이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섯 번째. 6. 마지막. 잘 섞어서 뽑았습니다. 3입니다. 다시 잡겠습니다. 3. 7, 4, 2, 6, 3. 이렇게 6번을 뽑으면 일단 괘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괘냐? 건태이진 손감 간고는 건괘, 태괘, 리괘, 진괘, 손괘, 감괘, 간괘, 곤괘입니다. 그러면 3은 몇 번이죠? 건태리입니다. 리는 어떻게 생긴 괘죠? 음괘입니까? 양괘입니까? 아시죠? 음효가 하나가 있으면 음괘. 그러니까 요건 3, 리괘가 나왔으니까 이건 첫 번째는 음입니다. 7은 3, 7, 2, 7, 2, 4, 7은 간입니다. 건태, 이진, 손감, 간. 7번째 괘. 간이니까 간은 아시겠지만 간은 이렇게 생긴 괘입니다. 막내 아들에 해당하는 괘죠. 이건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4는 건태, 이, 진. 진은 어떻게 되죠? 끝으로 밑에가 양이고
두 번 두 개가 은입. 이건 양, 이것도 양태죠. 그 다음에 사는 양입니다. 이는 건태. 태는 끝머리 맨 마지막이 음인 거죠. 막내딸에 해당하는 개입니다. 요건 음이. 그 다음에 육은 감이니까 감은 이렇게 생긴 개죠. 그러니까 양입니다. 요거는요. 건태리. 아까 나왔었죠? 어, 안 나왔나? 안 나왔네요. 가운데가 음이지요. 음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괴의 이름을 한번 보지요. 괴 이름을 보면은 여기는 음양양 손괴입니다. 손괴. 손괴는 천지간의 그 거시적인 사물에서 뭐에 해당했죠? 바람에 해당합니다. 바람. 그럼 풍이라고 적습니다. 풍.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양, 음. 이건 감이죠. 수입니다. 수. 수. 풍. 괴 이름은 이거 수풍 정입니다. 우물정괴입니다. 이래서 본괴가 만들어집니다. 본괴가. 본괴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변효를 정해야 됩니다. 변효. 변효는 8이 필요가 없고 7번째 7번째에도 필요가 없고 뭐야 그 8번째 효도 없습니다. 7, 8을 뺍니다. 7, 8. 7, 8이 적혀 여기가 여기 보면 7, 8이 적혀 있습니다. 1, 2, 3, 4, 5, 6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섯 효 중에 어떤 효가 변효가 될 건가를 요번에 뽑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싹 뽑습니다. 적당히 해서 싹 뽑으면은 두 번째 효가 변효입니다. 두 번째 효. 두 번째 효가 변효라는 것은 여기가 변효라는 겁니다. 여기가 변효라는 것은 이것이 양인데 다음에 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럼 변한 걸로 봅시다. 양,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있고 수, 여기는 뭡니까? 산입니다. 건에서 정괴에서 본괴는 정괴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정지 수상 건괴라는 괴가 됩니다. 수상건. 수상건. 그래서 본괴는 정자 우물을 뜻하는 정괴고 지괴 변해서 간 괴는 수상건괴라는 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을 치느냐? 그 다음에 요 수풍정괴의 요 두 번째 효산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제 점을 치게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가장 집에서 간편하게 8개의 산까지만 있으면은 점을 칠 수 있는 도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게 제일 간명합니다. 50개를 가지고 하시려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50개를 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전에 그 설명은 드렸으니까 50개를 할 때는 50개입니다. 이게 하나를 여기 원래 점에는 도구가 또 따라요. 걸은 게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폰만 보여드릴게요. 앞에다 태극을 상징해서 하나는 안 쓴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빼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주역이라는 게 본딴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점치는 과정도 천지의 운행을 본답니다. 그래서 태극 있으면 그 다음에 일태극이 부동이고 천지로 나뉩니다. 이게 왼쪽이 천이고 이쪽이 지입니다. 천책 지책. 지책을 놓고 나서 지책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낍니다. 이걸 인, 천지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지인이 결정되고 나서 네 계절의 운행이 있습니다. 네씩 떱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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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은 걸 그 다음에 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책에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지책에서 똑같이 4식을 덥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누면 5 아니면 9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반드시 셋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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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가
사실 부계했던 모양인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끼면 5가 남거나 9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겨놓고 남은 걸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천지를 나누고 다시 끼고 다시 4씩 떨고 그 다음에 4하면 8이 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해볼까요? 이게 하나가 어디 빠진 모양이에요. 잘못 세거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둘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 하나 빠져가지고 이게 둘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이거 역시 하나가 어디서 빠졌습니다. 여기 둘이 남습니다. 그래서 4 아니면 8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9가 남았고 사실은 이게 복 설명한 복 첫 번째는 9가 남았고 그 다음에 4가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면은 또 4 아니면 8이 또 남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떼어놓고 나머지를 모아서 다시 합니다. 천지 하고 다시 하고 다시 이 셋이 남았어요. 셋이 남으면은 이미 4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기서 4이 남아서 8이 됩니다. 8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면 또 셋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다섯을 센 건가? 보세요. 셋이 남아. 넷이 남아야 되는데 꼭 하나씩 부족한 거 하나가 빠져. 그러면 8이 남았습니다. 넷, 이제 이렇게 해서 합합니까? 8이 남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9, 4, 8이 됩니다. 948. 그러면 합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 것은 음으로 치고 작은 것은 양으로 치라고 그랬는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948을 합하면 몇 개죠? 12, 21이죠?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8, 10, 21. 그럼 저 3까지 50개에서 21을 빼면은 몇이죠? 네? 29. 아, 49에서 21을 빼면 하나니까 49에서 21을 빼면 몇이죠? 48이 28. 28. 28을 또 4로 나누면 4, 7, 28이라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7은 이게 이렇게 돼서 그 음의 양의 수가 됩니다. 소양의 수. 그렇게 따지는데 복잡해서 저는 아주 소양의 수라 또 7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복잡해. 저는 아주 안 쓰니까. 양이 하나 있고 음이 두 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이 두 개가 있고 양이 하나다. 그럼 양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섯 번을 이렇게 여섯 번을 하니까 합하면은 한 번 요게 세 번이고 18변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한번 치려면은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씁니다. 아니 그리고 48개를 갖추시고 하시려면은 아예 8개를 하지 마시고 48개다 전부 다가 금을 그시면 됩니다. 전부 금을 그셔서 1, 2, 3, 4, 5, 6, 7, 8을 48이니까 8, 6, 48이죠. 그리고 7, 8이 그어진 데는 1에서 6까지를 다시 그셔야 됩니다. 변효 뽑을 때.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주사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사위. 보세요. 여기 하나가 빠져있었습니다. 아 참네. 하나가 빠져있으니까 늘 할 때마다 하나씩 부족했군요. 어? 주사위가? 또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오늘 쓸 수가 없어. 하여튼 하나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다 있으니까 언제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져온 책 보면서 오늘은 좀 해석을 하는 법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전 시간에 점을 해석하는 법, 괴를 뽑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방법을 오늘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일단 괴는 이렇듯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효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괴는 위가 있습니다. 괴는 언제나 밑에서부터 위로 만들어 나갑니다. 여섯 자리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그래서 여기를 초, 이게 1인데 초라고 부릅니다. 초. 여기는 2. 여기는 2라고 합니다. 여기는 3이죠. 그냥 3이라고 부릅니다. 4, 5, 6. 한자로는 4, 5. 여기는 6이라고 안 하고 3이라고 합니다. 3. 초, 2, 3, 4, 5, 3. 이렇게 위치를 매깁니다. 이 자리는 첫 번째로 자리의 음향이 있습니다. 자리의 음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홀수와 짝수의 자리가 있죠. 홀수의 자리가 있고 짝수의 자리가 있죠. 홀수가 양일까요? 짝수가 양일까요? 홀수가 양. 왜 홀수가 양일까요? 그거요? 제 수학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수학에서도 그런 관념이 있답니다. 홀수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동적인 수랍니다. 짝을 찾아야 되는 수. 짝수는 자기 딱 맞아서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수랍니다. 그래서 양이 동적이죠. 그러니까 아마 홀수가 양이라는 것이 수학적인 것으로도 맞겠다. 수학하는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홀수의 자리에 양이 들어가는 것이 바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바르다고 합니다. 바를 정자를 씁니다. 바를 정. 짝수의 자리에 또 음이 들어가도 바른 겁니다. 홀수의 자리에 양이 들어가도 바른 것, 짝수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도 바른 것. 그러면 홀수의 자리에 음이 들어간 건 일단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점을 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바른 것이 좋습니다. 자리가 바른 것이 좋습니다. 짝수,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음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의 자리 초에 양이 들어가면 그 양은 구라고 부르고 이제 또 앞으로 주역에서는 양은 아홉 구자로 쓰고 음은 육이라고 씁니다. 이것도 이해해주세요. 왜 양을 구라고 하느냐, 음을 육이라고 하느냐. 지금 점을 칠 때 그 자리를 볼 때는 이건 사실은 구분이 이렇게 그냥 넣었을 때는 이건 획입니다. 초획이죠. 효라고 하는 것은 변할 때를 효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변할 때는 양이면 초가 변했다 그러면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양 세 개가 겹쳐야지 변하죠. 세 개가 겹쳐야 변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점을 칠 때 양이 나와야 변한다. 음이 나와야 극에 달해서 변한다고 했어요. 그럼 양이 나왔을 때 양이 세 번 나온 셈이에요. 이 점에서 부사파는 어떻게 된 게요? 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이 되는데 요건 숫자로 몇이냐? 숫자로 따져보세요. 이 길게 이어진 양은 숫자로 표현하자면 3입니다. 음은 중간에 빠졌지요? 그래서 2입니다. 2입니다. 그러면은 노양, 이것이 초가 변해서 음으로, 양인데 음으로 되려면 양이 나오니까 3이고. 그래서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은, 음이 세 개 겹치면 음이 겹치면 2니까 합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효, 변할 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변하는 효, 획이 아니라 효입니다. 변할 때는. 그래서 초는, 양은 9라고 부르고 음은 6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이 오면 그때는 초구라고 합니다. 처음에 온 양이다. 양효다. 초구. 처음에 온 음은 초육. 두 번째는 초, 이걸 앞에 둡니다. 6이, 9이,
양이 두 번째면 그때는 초구라고 하는 것 아니 구이라고 합니다. 구이. 음이 오면 육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구삼 육사 구사 육사 구오 육오 그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상구 상류 이렇게 부릅니다. 상구 상류 음양의 위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양은 구라고 하고 음은 육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이냐 바르냐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갔느냐를 따집니다. 요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자기가 제 역할을 할 때 남성적인 원리가 남성적인 역할을 할 자리에 들어갔느냐 이게 우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정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뭘 따지느냐 요 위치가 있습니다. 1, 2, 3, 4, 5, 6에 주역은 괴를 만들 때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액괴, 소성괴라고 해요. 삼액괴. 이런 괴는 소성괴라고 부릅니다. 자글성자, 아니 자글소자 이루어질 소성, 소성괴라고 합니다. 64괴는 대성괴라고 합니다. 소성괴, 대성괴. 64. 소성괴는 하늘, 땅, 사람의 위치가 뭐냐? 제일 밑에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사람입니다. 8괴로 따지면 소성괴. 그러면 여섯 퇴구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럼 하늘, 땅,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두 개씩 겹쳤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1, 2는 땅에 해당합니다. 지. 1, 2는 지. 3, 4는 중간이니까 인에 해당합니다. 5, 6은 천입니다. 천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천지의 위치. 그리고 천지의 위치처럼 1, 2, 3, 4, 5, 6은 또 어떤 사태의 발전 과정을 나타냅니다. 발전 과정. 밑에서부터 발전해서 저 끝머리가 발전의 끝입니다. 인생의 역정을 얘기하면 여기는 젊은 시절이나 어린 시절입니다. 여기는 중반, 인생의 중반부, 여기는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소년이나 청소년 때 아니면 젊은 청장년 때 그 다음에 장년이나 노년기 이렇게도 시간의 발전 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점을 칠 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또 하늘, 땅, 사람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점을 칠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또 상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하층계급입니다. 밑에 바닥입니다. 민초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여기는 가장. 그 다음에 3, 4는 중간 계층이고 5, 6은 상당히 상위층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 이 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제일 중요하고 힘을 쓰는 자리는 어디냐? 어딜까요? 옵니다. 양의 자리이고 육은 너무 나아가서 힘 못 쓰는 자리입니다. 사회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명예회장층 됩니다. 진짜 말하자면 태상왕이나 별로 힘 못 쓰지만 지위는 뭐 명예는 더 높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주역에서 굉장히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바른 자리 양이 양에 들어가면 정이다 했는데 정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정도 중요하지만 거의 동등하다고 해야 되나요? 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 중이라는 개념은 뭐냐? 어떤 사회든 중심이 되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학, 괴는 전체와 하괴와 상괴로 나뉘죠. 내괴와 일괴라고 하는데 학괴의 중이 있습니다. 학괴의 중심이죠. 학괴의 중심 이가 중입니다. 여기 자리가 중입니다. 상괴의 중 오가 중입니다. 두 개의 중이 있습니다. 오라는 여기도 중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중이라고 이 위치는 다른 괴의 어떤 효의 위치하고 다른 위상을 갖습니다. 요것은요 상당히 일의 중심이고 일을 움직여 나가는 중심축이 되는 자리입니다. 학괴로 얘기하면 어떤 인간 사회를 얘기하면 말하자면 민 저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여, 이 대중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대중들의 리더. 앞에 높은 벼슬은 안 했지만은 대중들로부터 선망을 받고 어떤 대중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 이해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낮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중의 자리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여기랑. 여기는요, 옛날 같으면 어떤 자리냐? 제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니까 이 아래의 중심보다 여기의 중심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오가 똑같이 중이지만 중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이의 중은 음의 자리면서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보좌적인 중입니다. 사회 전체, 음이라는 것이 약간 돕는 역할하니까 오는 실질적으로 이 전체의 궤를 이끌어가는 자리고 가장 무게중심이 걸린 자리입니다. 중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에 뭐가 들어갔느냐, 중에 올바른 것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이 궤의 기림을 판별하는 데 상당히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변두리 있는 사람이 용쓰는 법은 없어요. 작용하는 적은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움직여가죠. 그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래의 중심, 위의 중심, 이 두 개의 중심이 상당히 무게를 갖는데 그 중에서도 오의 중심이 가장 괴에서 큰 무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주역은 꼭 그렇지 않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꼭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해석하기 굉장히 쉬워요. 조금 이따 배우는 세 번째 건곤준께, 수레준께에서는 수레준께의 상황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수레준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일을 막 시작해 나가는 초창기의 상황이에요. 나라 같으면 막 어지러울 때 어떤 뭐 뭔가를 그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하고 막 결성해 나갈 때, 그런 때는 오의 자리가 힘을 못 써요. 오히려 그런 때는 민중들 속에 들어와서 민중들이 힘을 얻는 사람이 힘을 써요. 이렇게 달라요. 굉장히 그런 때는 상황 자체가 다르게 되면은 오의 중심은 그때는 상징적인 위치밖에 없어요. 그런 때는 제일 밑에 들어와서 대중들 속에 들어와서 대중들의 민망을 모으는, 그러니까 힘을 쓰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오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요건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중이면서 거기에 정이 됐다. 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정을 얻었다. 이가 음의 자리인데 음의 자리에 딱 들어왔다. 그럼 중정을 얻었다. 오에 양의 딱 들어왔다. 그러면 중이면서 양의 자리에 양이 들어왔으니까 중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중정 개념, 요건 또 점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요거 하나씩 우리 배워가, 앞으로 요 이제 괴를 볼 때마다 이 중정이냐 아니냐, 중이냐 정이냐 뭐 이런 거 따지게 됩니다. 그런 걸 따지는 거니까 기본 개념을 익혀 나가시는 겁니다. 중과 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괴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 효는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나란히 있는 것은 반드시 힘을 쓰게 돼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영향을 끼치잖아요. 나란히 있다. 1과 2는 나란히 있죠. 붙어있죠. 2와 3도 나란히 있죠. 3과 4도 나란히 있죠. 4와 5도 붙어있죠. 5와 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란히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관계를 비라고 표현합니다. 비. 비라는 글자 자체가 원래가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비. 나란히, 이 비자의 반대 글자는 북자입니다. 사람이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이 북입니다. 그래서 글자 쓸 때, 한문 쓸 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해배라고 읽습니다. 해북이라고 안 읽습니다. 이때는 등질 배입니다. 사람이 서로 등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북이고, 사람이 나란히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북하고 반대죠. 그래서 등배, 등질 배 이렇게 배자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북 자체가 사람이 등지고 있는, 서로 등지고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비, 이것은 나란히 있을 때 1, 2, 1과 2, 2와 3, 3과 4, 4와 5, 5와 6, 이것이
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가 어떠냐? 비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로 주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양궤 옆에 음궤가 있으면 좋습니다. 음궤 옆에 양궤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요? 음양이 화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궤 옆에 비궤 음이 있으면 많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같은 양궤 옆에 양궤가 있으면 많은 경우에 경쟁 관계입니다. 가로막거나 경쟁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다면 해석이 쉬운데 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궤와 음궤의 비의 관계. 옆에 있는 궤가 어떤, 옆에 있는 효가 어떤 효냐. 요것을 또 점을 해석할 때 참조를 합니다. 비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비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비만 아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비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비 말고 다음에 또 이제 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 상응한다고 할 때 응. 응이라는 것이 뭐냐? 응이라는 건 뭐냐? 아랫궤의 초효와 윗궤의 초효. 이게 응입니다. 1과 4. 응을 그리자면 1과 4. 이것이 응입니다. 그 다음에 2와 5. 응입니다. 3과 6. 이것이 응입니다. 이걸 응의 관계라고 합니다. 비와 다르게 아랫궤의 제일 첫 번째와 윗궤의 제일 첫 번째. 아랫궤의 중앙궤와 윗궤의 중앙궤. 아랫궤의 제일 윗효와 궤라고 하니까 잠시 말이 틀렸습니다. 효와 윗궤의 제일 윗효. 요것을 응의 관계라고 합니다. 응의 관계도 음양이 어떤 관계를 맺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여쭙죠. 비가 더 중요할까요? 응이 더 중요할까요? 정궤 해석에 비의 무게가 더 클까요? 응의 무게가 더 클까요? 비. 비. 그렇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응의 무게가 더 큽니다. 정궤에서는 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이. 비보다는 응의 그 역할이, 응의 어떤 해석에 작용하는 무게가, 응의 무게가 더 큽니다. 요것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 아닌데 자꾸 나하고 사귀자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비입니다. 주변에 있어요. 가까이. 나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될 사람, 진정한, 정말 앞으로 파트너가 될 사람, 그 응입니다. 응입니다. 자칫하면 비에 자꾸 나하고, 이 사람은 내 짝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가까이 있고 영향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나하고 좀 사귀어, 그런 사람하고 사귀다가는 주역회 그런 얘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몇 개 안 가서 그 얘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나옵니다. 그때 그렇게 나가면 아주 흉합니다. 흉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자기 배필이 될 사람, 정당한 배필이 될 응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와 응의 관계에서 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이 더 무게가 실린다. 그리고 궤 전체를 볼 때 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응은 2와 5의 응입니다. 2와 5의 응. 아랫궤의 중심과 윗궤의 중심이 상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정궤 전체를 해석하는데 큰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궤를 볼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점을 치셔서 궤를 만들고 나면 어떤 궤 전체의 모습이 어떠냐. 윗궤, 아랫궤, 무슨 궤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상황이, 그 상황이 근본 상황이에요.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다. 뭐 그러면 뭐 위에는 그 택이고 밑에는 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러면 거기다 각각 어떤 것을 대입해 보느냐.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궤 전체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가지고 1, 2, 3, 4, 5, 6 거기에 각각 음양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상황을 딱 접했을 때 그 상황에 어떤 각각 있어야 될 때 있을 사람들이 있느냐, 제대로 조직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 살피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뭔가 여기가 삐뚤어졌다, 여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을 따지죠. 그 다음에
응이라는 건 어떻게 따지느냐? 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오와 이의 응이라면은 이건 가장 국가를 운영, 국가 같으면 국가를 운영하는 주도적인 자리,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자리죠. 여기는 뭐세요? 야당의 영수라든가 아니면 대중의 리더라든가 이 사람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나라가 공감을 해요. 이것이 어떤 상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라가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응을 보는 겁니다.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과 사원그룹의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뜻이 맞아. 그러면 굉장히 전체가 회사 전체가 갈등이 없이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오가 안 맞아. 사장의 뜻과 어떤 평사원의 리더가 전혀 경향이 달라. 그럼 맨날 그 회사는 노동조합 파고 그냥 날 난리가 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와 오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괴를 해석할 때 정, 중, 비, 요것을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1, 2, 3, 4, 5, 6 이것을 어떻게 쭉 아랫개와 윗개로 나눠주고 딱 떼서 보기도 하지만 합쳐서 보기도 합니다. 합쳐서 1, 2, 3, 4, 5, 6을 이어지는 부호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배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렇게 된 배. 이렇게 된 배가 있다면 이건 무슨 개냐? 이건 풍. 이건 풍택. 중국 개네요. 중부라는 개예요. 중국계인데 이렇게 된 괴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딱 부호 해석이에요. 부호 해석. 요거 두 개 이렇게 뭉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두 개를 하나 이렇게 보면 이것을 확대한 모습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게 이것이 약간 균형이 어그러졌지만 확대된 모습으로 가운데는 전부 음이고 가장자리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부호기 때문에 점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부호 해석의 툴이 막 기호 해석의 일종이 기호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호 해석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골치 여기까지 하시면 괜히 너무 골치 아플 것보다 약간 게 젊게 해석할 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여기를 떼서 하나의 부호로 만들어요. 2, 3, 4를 떼어서 하나의 부호를 잡아요. 2, 3, 4 이렇게 떼어봐요. 2, 3, 4를 떼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건 풍택 중국괴인데 2, 3, 4를 떼면 양, 양, 음이 되죠. 양, 음이 되죠. 그 다음에 3, 4, 4 그 다음에 456을 안 하고, 456을 안 하고, 345를 또 하나 떼서 봐요. 345를 떼면, 양이 됩니다. 이 괴 속에는, 요런 괴가 잠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아, 요런, 하니까 부호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호 해석의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저기까지 가면 저걸 호괴라고 합니다. 호괴, 호체라고 하는데 호체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지니까 거기까지는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호를 막 해석하는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결된 부호로 떼서 볼 수도 있고 잘라서 볼 수도 있고 그 속에 어떤 내적인 함의가 있는가를 또 호괴로 호체로 떼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요런 때는 호체를 요렇게 잡습니다라는 예를 제가 그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거기까지 깊이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까지 아시면은 대개 점괘를 해석하는 기본 도구를 배우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도구를 배우신 거니까 너무 도구에서 시간을 참 사실은 벌써 많이 잡아먹었죠. 잡아먹으면 이제 진이 빠져요. 이제 직접 들어가서 괴를 풀어가면서 나머지 도구들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괴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드디어 괴로 들어갑니다.
건의천이라고 중천건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괴로 첫 번째 괴로 들어가서 괴 설명을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 주역 점치는 법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봐가면서 이제 괴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몇 페이지가 되느냐? 쭉 나가서 중천건 37쪽입니다. 37쪽. 중천건계 교재의 37쪽을 보겠습니다. 제1괘입니다. 제1괘 중천건계. 중천건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주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 깨우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냐? 보통 우리 그 일반적으로 현천되는 주역 책에는 건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천괘. 요 밑에 설명이 나왔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건의천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천건이라고 불러왔다. 뭐 중천건 건의천 되냐? 건의천이라는 건 건의 하늘이 된다 이런 뜻이고 중천건은 하늘을 두 개 겹친 건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늘을 두 개 겹친 건괘다. 이게 그 건의천 건의지 중지곤 하는데 중천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뭐 건 의미가 알기 쉽죠. 하늘 두 개 겹친 건괘다. 우리 조상들은 중천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중천건 이렇게 했는데 많은 주역책 지금 나오는 책은 건의천이라고 되어 있던 거 라는 것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중천건 하늘을 겹친 중자는 겹친다는 중자입니다. 하늘이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이죠. 아래도 하늘 위도 하늘이니까 중천 하늘을 두 개 겹친 건괘다. 괴 이름을 건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천건 그러면 건원형이정이라고 나옵니다. 건원형이정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괴사. 괴사. 괴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괴사라고 합니다. 괴사. 괴 전체의 의미를 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괴사. 괴에 붙었다. 그 다음에 단활, 상활 요걸 빼고서 요거는 단활 나온 거, 상활 나온 것은 경이 아니라 전입니다. 단활을 한 것은 12 가운데 단전, 단전이라고 하고 상활을 한 것은 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전, 상전인데 원래 경에는 요게 없는데 대개 괴의 의미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바로 괴사 밑에다 붙입니다. 원래는 요건 전이기 때문에 경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됩니다. 그럼 경만 우선 보겠습니다. 중천건, 건원형리정 이건 주역 경의 괴사입니다. 그 다음에 초구, 잠룡무룡 요건 효사라고 부릅니다. 효에 붙인 점사다. 그래, 효사라고 부릅니다. 상활 나온 것은 요건 경이 아닙니다. 상전입니다. 상전. 그 다음에 구이 현룡제전 이견대인 다음 페이지 구삼 군자 종일 건너는 석척약 연우구 후사 혹약제연우구 구호 비룡제천 이견대인 상구 항룡류에 그 다음에 용구 용구는 용구가 빠졌네. 뭐 죄송합니다. 용구 견굴룡 무수길 요게 원문이 빠졌습니다. 용구라고 거기까지가 경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2의 단활 한 것은 12 가운데 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괴사 밑에다 붙여놨습니다. 괴 전체의 의미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괴사 밑에다 붙여놓은 것이죠. 괴사 밑에다 붙여놓은 것이고 삼활이라는 것은 뭐냐? 상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상전이 있고 소상전이 있는데 괴 전체의 의미를 푸는 상전을 대상전이라고 하는데 대상전을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우선 그 상전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붙여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천건괘를 괴사를 보죠. 건원형리정 요게 건괘의 큰 의미를 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괴사라고 불립니다. 괴사. 괴사. 그러면 건원형리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부터가 주역이 아주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주역에 대한 해설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정의천과 주자를 굉장히 존중했죠. 그래서 정의천이 주역 대전을 냈고 주자가 주역 본의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읽히는 주역책은 정의천의 주역대전과 주작의 본의를 보통 합본해놨습니다. 근데 정의천은 건 원형리정을 어떻게 풀었느냐? 건은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이게 정의천의 해석입니다. 건은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그런데 정의의 해석이라고 붙었죠.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주의는 앞에 있는 건은 원형, 크게 형통하고 원자는 크다는 뜻이 있고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크게 형통한다. 리정, 리정은 정고함이 이롭다 주작을 했습니다. 정은 마지막 정자가 정조라고 할 때 정절, 굳을 정자, 바를 정자랍니다. 바르고 굳건한 것,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원형, 원형을 붙여서 크게 형통하고 리정, 정이 이롭다. 그러니까 정고, 바르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풀었고 정의천은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 그랬으니까 참 해석이 힘들어요. 원은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 정의천은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다 고형으로 들어가면 이경진은 크게 형통하고 이롭다는 점이다라고 이경진은 그랬고, 이경진이라는 분은 근대의 역학자입니다. 마이크 혹시 소리 꺼졌는지? 꺼졌네. 이거 유튜브 마이크는 상관없죠. 예. 이롭다는 점이다. 이경진은 근대의 역학자인데 상당히 탁월한 주석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주역통이라는 책이, 이경진이 책이 있는데 그걸 참조한 겁니다. 마지막에 고형도 근대의 역학자인데 많이 고형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책은 번역된 걸 못 봤습니다. 고형의 주역통이라는 것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요건 고형은 상당히 특이하죠. 원형은 형통하다는 뜻으로 안 보고 형자를 향자로 봅니다. 제사 지낸다는 뜻으로. 뭐냐? 큰 제사를 지내는데 이로운 점이다. 큰 제사를 지낼 만하다. 뭐냐? 큰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니면 이적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처음부터 헷갈리죠? 아니, 사실 이 얘기를 주역 강의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주역의 대가가 있었어요. 성이 박씨였어요. 박씨. 워낙 주역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점도 실전점에 듣는다고 그래서 그분의 벼로가 박주역이었어요. 박주역. 아예 주역이 호가 붙었어. 박주역, 박주역. 근데 그분한테 주역 강의를 외부에서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앉아서요? 나 원형리정을 몰라서 강의 못해. 그랬어요. 원형리정을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제가 강의를 못해. 저도 여기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강의 못하겠죠. 하여튼 저는 양심이 없어 넘어갑니다. 원형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원형리정부터. 정의천이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다라고 푸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어디? 건괘 문헌전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건괘는. 거기에서 원형리정을 각각 철학적인 의미를 붙여서 따로 풀었어요. 따로 풀었어요.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진 문서인데 정의천은 그것을 중시했어요. 후대에 이루어진 철학적 업적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 형, 리, 정을 따로 의미를 뒀어요. 그런데 그냥 글의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원이라는 글자가 주역 전체에 걸쳐서 원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원자는 주역 전체에 걸쳐서 수식어로 쓰였지 원하다라고 점을 친 적이 없습니다. 건께만 특별하게 그럼 원하다라고 점을 쳐야 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원은 늘 뒤에 뭐가 붙어요. 원, 크게 어떠하다. 그러니까 원형, 일반적으로 주장할 대로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풀어야 옳습니다. 형자가 그럼 큰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야. 고형의 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유보를 해두더라도. 그 다음에 리전. 리자도, 리자는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이로운 점이다. 이롭다. 되죠? 이롭다. 이 점은 이로운 점입니다. 이롭다. 씁니다. 그런데 주역 전체에서 정자가 독립적인 점사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정하다. 이런 점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자도 딴 것과 붙어서 쓰입니다. 그럼 이 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로운, 정고함이 이롭다. 라든지.
그런데 이 정자를 두고 또 해석에 엇갈리는 거예요. 정자를 전통적으로는 주로 바르고 굳세다, 굳건하다 이렇게 풀었는데 많은 천표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리정, 리정을 이 정자를 바랄 정자 의뜻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리정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푸는데 다산 정약용 같으니까 근본 원리적으로 우선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리정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정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라는 정제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라는 점이 주역 전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역 전체에 없습니다.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정사는 없습니다. 주역에. 왜? 이거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정사가 의미가 있고 주역이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정계가 성립하면 난리가 납니다. 뒤에 교사들 보면 나오지만 주역점은 신묘하다고 그랬습니다. 신묘해서 마치 묘아리, 소리와 메아리처럼 우리가 올바른 뜻을 가지고 주역에 물으면 그 메아리처럼 올바른 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르지 않은 짓을 하려고 하면서 주역점을 쳐서 기락하는 점괘를 얻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도둑질도 점쳐서 백발백중 성공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이롭다는 점을 얻어서 성공을 시키고, 남 해치는 일, 부정한 일도 점을 쳐서 이롭다는 점괘를 얻어가지고 그걸 하면 주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콩가루 집안 만드는데 아주 일조하겠죠. 그렇게 신묘한 점이 바르지 않은데 이롭다라는 점괘를 냈다. 바르지 않은 짓을 하는 게 이롭다. 이런 점괘를 냈다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근본이 바르지 않은 일은 점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주역 처음에 첫 번째 원칙이 여기서 이제 뒤늦게 얘기하는데요. 바르지 않은 것은 점치지 않는다가 주역점의 근본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삿된 짓을 하면서 주역점을 쳐서 성공을 시킨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역점은 바르지 않은 것은 점치지 않는다가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는 말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다 바른 저 일은 저 일은 바른 일을 점치는 건데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점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역점은 다 바른 일을 점치는 건데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니? 이거 무슨 뻔한 소리를 또 해? 그래서 정자를 바를 정자로 보면 안 된다 라는 해석이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은 일찍이 제기했고 근세의 역학자들도 전부 바르다는 뜻으로 해석 안 합니다. 정자를. 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자를 보니까 이게 원래가 점친다는 뜻이에요. 전복자가 들어갔잖아요. 의에. 그 다음에 조개패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정자예요. 전복자 플러스 조개패자. 그래서 정자 자체가 원래 점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개는 무슨 뜻이라고 보느냐? 점칠 때 복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복채를 들고 와서 점치는 것이 정의 뜻이다. 원래가. 그런데 점칠 때는 바른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바르다는 뜻이 뒤어 나왔지 원래가 정자는 점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많은 현대학자들이 제기하는 설이고 이것에 저는 따릅니다. 왜? 아,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맞은 건 따라야 됩니다. 주자가 위대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라는 안티테제가 성립해야만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는 말도 성립하지. 이쪽은 아예 없는데 이쪽만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점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고현 이경지 같은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대로 이롭다는 점이다. 정치는 일이 이롭다. 이로운 점이다. 이 점.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주역 전체를
꿰뚫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있는 대목이 하나쯤 나오는데 요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대부분 모든 데서 이 점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가 아니라 이로운 점이다. 점치는 일이 이롭다. 뭐 요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되게 괜찮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요번 나중에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경지와 고향을 놓고 고향의 해석은 특별합니다. 큰 제사를 지낸다고 치는 점사 이 해석 요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원형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고형의 해석에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주역의 4대 난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면 네 가지 가장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괴가 네 개가 나옵니다. 수레준괴, 그다음 저 앞에 그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수레준괴도 있고 그다음에 핵수건괴도 있고 수상건괴도 있고 뭐 그 핵수건 수상건괴 수상건괴 뭐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난괴라고 부르는 수레준괴에 점사의 원형리정이 나와버립니다. 수레준괴에 그러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크게 형통한다라는 게 떡 붙어있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장을 다 뜻으로 풀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게 타계가 되면서 쭉 발전할 수 있는 기상이 있어서 원형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제사를 지내는데 좋은 점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단활이 있고 상활이 있는데 우선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첫 개니까 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경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고 다음 개부터는 단과 상을 붙이겠지만 첫 개는 경 풀고 그 다음에 전 푸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초구 잠룡 무룡 하고 나왔죠. 초구 첫 번째 양이다 그런 뜻이죠. 번째는 초구 첫 번째 초구죠. 이게 초라고 했습니다. 초구다. 요 초구는 뭐냐, 앞으로 점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건의천께 중천건께를 뽑고 변효가 첫 번째 효가 됐을 때의 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점을 쳤는데 중천건괘를 붙고 딱 마지막에 변효가 첫 번째 효가 나왔다. 그럴 때는 주로 요 효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을 칩니다. 문제는 요 효사가 여러분이 점치는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잠룡무룡 그랬습니다. 잠룡무룡 이것도 이제 여기서 설명 왜 제가 경부터 하느냐, 잠룡무룡이라는 것은 모든 점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잠룡이라는 부분이 있고 무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잠룡, 무룡. 잠룡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잠룡이라고 된 부분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 무룡이라는 부분을 점이라고 부릅니다. 상과 상 플러스 점으로 점사는 상과 점을 두 요소로 많이 형성이 돼요. 상은 뭐냐? 점을 쳤을 때 그 상황, 내가 마주친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부분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점을 쳤어요. 그럼 잠룡이다! 라는 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잠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잠룡, 어떻게, 어느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잠룡이다. 잠룡이다. 거기서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휩쓸릴 수가 있어. 좋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침을 하나 줍니다. 쓰지 말아라. 무룡 쓰지 말아라. 물은 금지사입니다. 잠룡이다 라고 일단 상을 상징으로 딱 통해서 잠룡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마주친 너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아주 잠룡이라는 상황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시사를 하나 넣어줍니다. 요걸 점이라고 봅니다. 쓰지 말아라. 요게 점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점사는 이렇게 구성이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배워가시다 보면 거의 모든 점사가 상이라는 부분과 점이라는 부분으로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딱 건의찬길 그 초유가 변한 점을 얻었으면 잠룡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나갈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이 무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 허가지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점에서 볼 때. 지역의 육효 중에 쭉 했을 때 이 괴를 보면, 그 다음에 현령제된 이겐데 쭉 나가는 걸 보면은, 요건 어떤 인생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의 여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점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밑에는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낮은 신분이라고 그랬죠? 낮은 신분이에요. 초요는 제일 낮은 신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는 어디에 해당하죠? 청년기에 해당합니다. 아주 힘을 길러야 될 때, 학업을 닦고 길러야 될 때 해당하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낮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건 분수가 넘치는 짓이고 되지도 않아요. 자기만 망해요. 그러니까 나서지 말아라. 그리고 잠룡, 그러니까 힘을 길러라. 이런 정사가 나옵니다. 숨어있는 용이다. 숨어서 힘을 기르는 용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무령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개가 땅이에요. 밑에 요 두 개는 땅이에요. 요 두 개는 사람이에요. 두 개는 하늘이에요. 땅 중에서도 이건 지표 아래의 땅이에요. 땅 속이에요. 그러니까 잠룡이죠. 땅 거죽으로도 아직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 숨어있다. 잠복해있다. 라는 상징이 나오죠. 용, 잠룡. 그러니까 무령. 그땐 당연히 무령이라는 정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이런 상황인데 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도 망치고 자기도 망친다. 이런 점사가 나오죠. 요거 저는 요 잠룡무령이라는 그 효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우리 교육이라든 이런 데도 이게 상당히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릴 때요 응용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초를 닦을 때는 철저하게 기초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응용 쪽으로 많이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수학 같은 것도 우리 애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세계에서만 내놓으면 우리나라 산수 실력이라는 그건 세계 제일일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유명한 수학자가 나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을 미국을 한 1년 데려가 있었는데 참 제가 무심했죠. 아들이 이 강의 듣질 않겠죠. 아니, 저희가 참 저희는 무심하다. 영어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중3 때 그냥 걔를 준비도 안 시켜서 쏙 미국을 데려가서 한국인 하나도 없는 학교에다 꼭 박아넣었어요, 애를. 그럼 우리는 하겠지 하고 무심했던 거예요. 근데 애가 학교 갈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픈지 생각도 안 했어요. 나중에 2학기 가서 참관 수업이라는 걸 할 때 가서 보고 우리가 정말 만행을 저질렀구나는 걸 느꼈어요. 아, 선생님이 강의를 참관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강의를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애를 갖다가 중3 준비도 안 한 애를 거기다 집어넣었으니 어땠겠어요? 정말 애가 정말 죽을 뻔했대요. 2학기 되니까 조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무슨 힘으로 버텼냐? 수학 시간은 자기가 날고겠대요. 수학 시간. 그 다음에 미술 시간. 애들이 훨씬 섬세하거든요. 미술 그런 섬세한 거 그리는 데는 미국 애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뜨는 거예요.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막 나중에는 미술선생은 혹시 그쪽으로 애를 키워보면 어때? 근데 걔가 미술적인 재능이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수학은 다 뭐 재산기 아니면 안 되는데 애는 다 암산하고 그러니까 뭐 난리죠.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막 띄워주고 그래서 그거 우쭐한 맛에 그냥 버텨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가 수학적으로 탄탄하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너무 좀 재주가 있다면 너무 그냥 기초 쌓는 것보다 응용을 시키는 바람에 대성할 아이들이 일찍 망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있죠.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말은 우리 전공력이 허 교수님 계시지만 재수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상서롭지 않다. 아니 불자 그 상서롭다. 불쌍하다는 말에서 나왔대요. 불쌍하다. 그건 뭐냐. 불쌍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어려서 출세하는 거라든가 젊어서 어려서.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재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서 갑자기 너무 두각을 드러내면요. 결코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착실하게 너무 두각 드러내지 않고 기초를 든든히 해야 나중에 멀리 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조금 재주가 있다면 그냥 막 뛰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잠룡무룡이라는 우리 교훈을 좀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의 모든 정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앞에 부분 상, 상징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 상징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징 중에서도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 판단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될 그 점사를 딱 무려 쓰지 말아라. 그게 상과 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현룡제전 이견대인도 앞에 현룡제전이 상이고 이견대인이 점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룡은 땅속이라 그렇다는 말이고 인생의 어떤 초창기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이고 지인천이라 할 때 그런 어떤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룡무룡이다 이런 점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용이라는 건 왜 나왔느냐, 여기까지 하면 또 이제 주역공부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요. 주자가 용은 양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강건하고 씩씩한 양의 상징이라 양궤의 행진, 쭉 이어지는 양궤의 행진을 용의 행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사는 전혀 또 다릅니다. 그걸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 다사는 진이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여러분 헷갈릴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잠룡무용 요 정사 첫 번째 해석을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